여러분 안녕하세요. SNS 아카데미 페이스북 기초와 활용 담당하고 있는 소셜 전략 연구소의 송용호입니다. 오늘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페이스북 프로필과 페이지 관계 그리고 페이지 특징,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페이스북에는 프로필과 페이지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습니다. 프로필은 개인 중심,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페이지는 사람이 아닌 브랜드를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페이지 종류 중에는 공인이라고 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페이지도 있습니다만, 이 공인도 역시 개인 브랜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브랜드를 알리고, 브랜드와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팬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필과 페이지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고, 또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프로필은 프로필과 같이 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면 사람과 사람은 어, 같이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에서 친구를 맺고, 또 친구가 친구, 친구가 되고 서로 상태 변화를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이렇게 관계를 맺지만, 페이지가 즉 기업의 브랜드가 기업이나 공인이 개인한테 올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저 기업의 이름으로 개인의 프로필로 와서 글을 남기거나 좋아요를 누를 수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개인과 기업을 엄격하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페이지가 개인의 프로필에 와서 글을 남길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사진을 올렸는데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갑자기 그 댓글 중에 무슨 무슨 제가 무슨 무슨 기업 뭐 이래가지 댓글이 쫙 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친구와 친구를 맺기보다는 기업들이 홍보하고 광고하느라고 아주 지저분하게 될 겁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은 프로필끼리, 페이지는 페이지 안에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페이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달에 2011년 2월달에 어, 이 페이지에 놀라운 변혁이 생겼습니다. 즉, 페이지가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냐 하면은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와 친구를 맺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페이지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주고 댓글도 남기고 사람이 아니라 페이지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게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페이지는 더 이제 능동적으로 액티브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 거죠. 어 여러분들이 보시면 페이지에그팬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 옆에 왼쪽 밑에 보면은 팬이라는 이런 팬몇명 그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이 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팬은 페이지에 와서 페이지를 좋다고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들이 그 페이지의 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마다 이 팬을 늘리기에 굉장히 어, 열심을 하게 되는데요. 어, 물론 팬의 숫자보다도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팬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마케팅 을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팬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팬의 숫자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로필에서 페이지로는 갈수 있지만 사람이 페이지로는 갈수 있지만은 페이지에서 프로필로는 갈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함부로 댓글을 달 수도 없고요. 그런데 갈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갈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광고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페이지에서 돈을 내고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시면은 프로필 옆쪽에 광고들이 쭉 붙습니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